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이다 방송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한 정보, 사이다 같이 시원한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몸에서 근데 탈출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탈출하는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치질. 배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배 바깥으로 나와서 하는 탈장. 또 여성 질환에서 또 중요한 탈출이 있죠. 이게 자궁 탈출증. 아, 그래서 오늘은 그 자궁 탈출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반 장기 탈출증. 주로 자궁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자궁 주변으로 앞에 방광도 있고 뒤에 직장도 있고 또그 밑에 질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고 하면 그 모든 구조물들이 이제 내려올 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자궁이 많이 내려온 경우에 이제 자궁 탈출증이라고 아,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저도 환자분 중에 이제 그런 분 있었는데 이게 뭐가 나왔다고 막 그러면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 그렇게 심한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걸 오랫동안 참다가 이제 계속 이제 밑에 만져진다고 해서 오시는데 완전히 쑥 내려와 계신 분도 있죠. 그럼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소변 보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다리 사이에서 이제 주먹만한 야구공 같은 크기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뭐 그냥 지내시다가 소변을 못 봐가지고. 아, 속 요로폐쇄. 네네네. 그죠? 요도를 막아서 그런 거죠? 눌러서. 요도를 누른다기보다는요, 자궁이 밑으로 빠져나오면서 요로가 꺾여져가지고 소변이 막혀버립니다. 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져서 급성 요로폐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분에서는 또 이게 탈출증이 급성 요로폐쇄가 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좀 예전보단 줄은 것 같긴 한데 왜 생기는지 이런 게질 자궁 그리고 방광 직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골반의 근육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 근육 조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약해지면 서서히 이제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빠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다산. 다산.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골반의 근육 조직들이 약해지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아기도 많이 낳고 출산을 많이 하죠. 그렇죠. 분만 방법도 사실은 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다 자연분만 했기 때문에 자연분만할 때 힘을 많이 주니까 그때 또 분만 손상을 입으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좀 문제가 있으면 꼭 자연분만을 고집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출산 수 자체가 예전보다 좀 줄어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면 압력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면 전체적으로 좀 복압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지속적으로 자궁이나 골반을 지지해주는 인대라든가 이런 근육 조직에 압력이 가기 때문에 이제 뭐 기침을 많이 한, 그러니까 복압을 올리는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보통은 요새는 이제 그 무게를 드는 운동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밑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무게를 드는 이제 저희가 웨이트 베어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게를 드는 운동들은 별로 이런 분들한테 별로 좋지는 않죠. 결국은 이제 노화가 되면 노화에 의해서도 골반의 이제 근육 조직이나 결합 조직들이 약해지면서 이제 서서히 또 이렇게 탈출하게 되기도 하고요. 탈출증, 그러니까 어떤 게 불편하게 지는지 증상?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소변을 못 보시는 심하게 탈출할 경우에는 소변을 못 보는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제 밑에 그 질에 계속 끼어 있다 보니까 뭐 염증도 잘 생기시고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그 조직이 나오면서 이제 쓸리면 출혈도 있으실 수 있고요. 통증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도 탈출, 2도 탈출, 3도 탈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빠져나와가지고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때 통증이 되게 심하게 뭐 치질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맞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생기고 나서는 정말 힘들잖아요. 예방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복압이 증가하는 게 위험 요인이다 보니까 복압을 낮출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뭐 원장님 말씀하시면 비만인 비만. 경우에는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될것 같고 기침이 이제 복압을 높이니까 기침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으시면 이제 그런 거 치료도 좀 필요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유발 요인 중에 하나가 임신이라서 임신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만을 자연 분만을 안 하고 이제 제왕절개라면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흥미로운 연구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결과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괜찮다. 아, 왜냐하면 그 임신 중에 이제 커져 있던 자궁이라든가 아기 무게라든가 태반 무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게 좀 더 큰 요인이지 분만 할 때 아까 말했던 이제 분만 손상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긴 하지만은 분만 방법보다는 임신 자체가 조금 더 큰 유발 요인이다 이런 연구들이 결과들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신체라는 게 신비로워서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복원하려는 능력도 있으니까 복원하는 능력까지 손상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분만 과정에 빨리 이제 제왕절개 넘겼으면 됐을 텐데 예전
사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네네네. 무리하게 가니까 네네네네. 회복이 안 돼서 어,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저는 환자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제 이런 설명 많이 드리는데 고무줄 같은 거 예를 들어가지고 네. 고무줄을 쭉 늘렸다가 당겼다 놓으면은 이제 물론 원상으로 복귀가 되긴 하는데 네. 조금 이제 원래보다 그렇죠. 좀 느슨해져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골반장기가 탈출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아, 이거 중요한 게 철학적인 게 의미가 있어요. 모든 관계는 회복력이 깨지면 정말 힘든데 네. 깨지기 전에 잘합시다. 네네네. 아, 여기 골반 탈출증도 마찬가지네요. 네네네. 근데 그러려면은 단계별로 이제 맞는 적당한 치료를 받으시고 네네네. 점검을 이렇게 체크를 받으셔야지 정말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네요. 운동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골반의 근육을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네. 골반 근육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그러니까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네.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시고 이제 저도 출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모분들이 출산 후에는 이제 산후조리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에 골반 근육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 충분히 쉬어주고 산후조리 하는 것도 저는 또 중요한 그러니까 산후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출산이라는 아주 급격한 이제 신체의 호르몬 변화라든가 인체 구조가 그렇죠. 급격한 변화를 겪고 다시 이제 원상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뭐 충분히 그러니까 휴식이라든가 안정을 취하지 못한 한다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후유증이나 아, 그렇죠.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을까. 자,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겠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겼고 심해졌다. 치료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골반장기 탈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궁이 빠지는 이런 이제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본인이 좀 불편한 느낌만 있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일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지켜보셔도 가능은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운동요법 가지고도 충분한데 네.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2기 이상부터는 아, 네. 아마 수술적인 교정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한 수술은 이제 예전에 이쁜이 수술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늘어나 있는 질을 좀 좁혀주는 것만 가지고 좀 효과가 아~ 많이 있습니다. 질 점막만 당겨가지고 좁혀주는 게 아니라 질 안쪽에 있는 이제 근육을 좀 제자리를 좀 잡아주면은 근육이 좀 강화돼가지고 골반장기가 탈출하는 것도 좀 예방해주는 효과도 아~ 있고 늘어나 있던 질들이 좀 줄어드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3기 이상부터는 질 축소 수술이나 질 봉합 수술만 가지고는 좀 힘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환자분들 자궁 적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자궁 자체가 무게가 있기 그쵸, 때문에 탈출만 있는 게 아니라 자궁 자체에도 이제 근종이라든가 다른 병이 동반돼 있으면서 그래서 더 잘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궁 적출만 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자궁 적출만 했더니 또 질이 또 빠지고 그런 적이들이 많아가지고 아~ 지금은 이제 메쉬라는 좀 특수 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궁을 위에다 묶어가지고 위에다 걸어주는 이제 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리로 따지면 현수교라고 있잖아요.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걸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메쉬라는 특수 이제 인체 내에서 녹지 않는 망으로 돼 있는 특수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궁에 이제 빠진 부분을 거기에 이제 봉합을 해가지고 그걸 땡겨 올려서 몸에 좀 튼튼한 인대 부위. 그래서 이제 주로 이용하는 인대가 꼬리뼈 인대 쪽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골반 인대 쪽을 이용하는 그런 좀 간단한 수술도 있어가지고 그런 수술들을 하면 메쉬들이 빠지는 걸 좀 예방을 해주니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수술 방법도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뭐 그냥 배를 확대해서 하나요? 뭐 이런 수술들은 일반적인 수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개복수술. 그러니까 예전엔 다 이런 수술이 사실은 아까 이제 메쉬로 이제 꿰매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꿰매는 절차들이 복강경으로 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몸의 좁은 구석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정확하게 봉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복강경으로 못하는 수술로 인식이 됐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수술을 다 개복을 해서 사실은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대안으로 로봇이 나와가지고 물론 저희 병원도 이번에 로봇을 구매했죠.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로봇을 이용을 하게 되면 로봇의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봉합을 하는 그런 완결성이라든가 정확도에 있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근종은 아니지만 이게 봉합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서 뭐 이런 거를 로봇으로 수술하면은 상당히 뭐 환자분 만족도도 높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정확한 정보로 이렇게 시원하게 사이다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